제가 하고 있습니다. 지원분들 정말 빨간 날이라고 빨간 날은 잘해놓고 이 중요한 날은 공휴일 아니에요. 다 출근하셔야 됩니다. 뭐로 할까? 잘 보여요. 이거 빨간 날이 아니지. 중요한 날이지. 그래. 나 또 파란색 집었어. 무의식적으로. 유치원 같아. 중요한 날이에요, 아주. 아주. 고시 생일은 11월 9일이고. 강주희 생일.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감성이 있으신 분이시군요. 시집. 나 시집 필요했었어. 어떡해. 노트북. 이것도 뭐야. 또 감동 주려고? 아무것도 없네. 아니네? 뭐야? 설마 편지? 나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신다. 소름 돋아. 맞죠? 저 이분일 줄 알았어. 맨날 팬카페에 긴 글 써주시거든요. 근데 글 쓰시는 분이셔가지고. 이런 센스도 있으신데. 제가 애늙은이어서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. 필라테스 하고 와서. 어떡해. 너무 감비래. 우리 팬들은 다 착한 것 같아. 너무. 너무 착해. 그리고 되게 다들 순딩순딩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제 생일날 빨간 날이어서 직원분들 안 오시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와서 선물 받아야지. 제 생일날 가봤자 아무도 없겠다 여기. 어떡해. 감사해요. 대박. 이거 스티커 뜯어서 모아야겠다. 어머, 어머,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입어? 여러분과 감자기의 감자기. 계속 변했다. 내 생활을 부탁하는 내 무기. 내 생활을 부탁하는 사랑해 보여. 잠깐만, 이거 빨리 입어. 지금 옷 입는 옷이 너무 예뻐. 이거 그러면 나도 사야 나? 어머, 나 반팔 사려고 나 인터넷에 반팔 보고 있었는데. 대박, 나 이거 춤출 때 입어야겠다. 아, 완전 좋아. 내 스타일 완전 잘 알. 박시한 것 같아. 얘도 반팔일 거라. 일부러 파란색 깐. 나 이러다 다 파란색 되는 거 아니야? 괜히 얘기했나? 이쁘다. 대박. 편지였나? 이 편지로 연령대를 알 수 있지.
편지 따로 있어. 다음 박스. 귀여워! 이건 또 써줘야지. 어때요? 귀여워. 귀엽다. 베이지색 모자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너에게. 나보다 오빠인가? 언니인가? 와, 감사해요. 와, 스티커도 제작한 거 아니야, 이거? 다음. 나 이런 거 못 기다려. 아니요. 느낌이 뭘 것 같아요? 책? 아닌가? 수건 말. 손 수건? 베리옷 아니야? 베리를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소름 돋아. 소름 돋아. 우와 대박. 이거 이걸로 닦아서 딱 껴서. 대박이다. 와, 짱이다. 못 빼고. 나 진짜 그냥 장난으로 베리옷 아니야 이랬는데. 여기 막 사진. 진짜 그럼 나 진짜 완전 감동해. 이것도 감동인데. 이거 좀만 찾을게요. 나 이런 것도 열어보네요. 뭐야? 아, 뭐 나 잘 연기하냐? 연기하냐? 지우시. 다이어리? 와! 나 소름! 털이 털이. 와, 강주희. 팔로우 풀. 뭐요? 드림스. 로시. 이거 뭐야? 아, 못 써! 이거 어떡했어! 지희가 만들고픈 노래, 부르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어. 축하해. 오성지? 우와. 그냥 네가 알아서 쓰면 좋겠어. 내 속에는 내 네가 한 줄을 믿고. 그리고 난 그게 너무 고마워. 네 같은 사람이 세상 어디 있고 어떤 꿈을 꾸다가 사랑을 눈물을 안 돼. 내게 더 기대되는 내가 지혜. 당신 누구예요? 내 이름을 안 적어놔요. 내 눈물 비치지만 잠을 내요. 창피하다. 대박. 꼭 여기다 쓸게요. 제가 악보는 잘 못 쓰지만 써보도록 할게요. 진짜. 오, 이거 되게 똑같은 분인 것 같아. 너무 예쁘다. 당신 누구야? 어떻게 이거 어떡해? 다시 포장해. 잠깐만, 이거 진짜 같은 걸? 마지막입니다. 이렇게 많이 주세요. 이건 또 뭔데? 그거 만든 거 아니야? 아! 뭐야? 이분이구나! 아! 대박, 대박, 대박. 엄마! 와. 아, 우리 커플 알까뿐 케이스 커플. 트레이드 마크 자주 생일 축하해. 밴드폰 어딨어? 아, 대핑방에 두고 왔어. 이분인 거예요? 뭐야, 이게? 대박, 대박. 이거 뭐야, 이거. 아! 여기 써있겠구나. 이름이. 아닌가? 집 가서 읽어본다 해. 네, 그럼 다 읽어요. 편지. 진짜. 어떡해, 이거. 이걸 아까워서 막, 진짜 한 3개 남겨놨네. 노트북에도 하나 붙이고. 이거 바로 끼고 인증할게요. 와, 대박. 무슨 게임상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. 아! 너무 감동받아서 화가 나요. 어떡해. 이거 다 똑같아. 이거 다른 다른지. 이거? 정말 저 이거 진짜 그만 주실 것 같아요. 일단 전화 주시고요. 계속 모아놓을게요. 유통기한만 오래 안 되면. 네, 한 4, 5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모으면.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감동이야.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? 이거 언제 나올까요, 영상이? 생일 여러분, 또 올 수도 있어.
생일 선물로 준비했어요. 신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. 여러분들 생일 선물? 내가 생일 선물을 준다고? 네, 보답입니다. 그럼 나 무슨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셨을 텐데 딱 타이밍이 좋게도 제 생일과 같은 달이어서 여러분들께 이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이런 이 정성 이거 어떡할 거예요? 이거 하나는 학생이죠. 나보다 동생 같기도 하고. 그래도 그럼 약간 직장인이실 수도 있고 세미 직장인 약간 대학생이실 수도 있고 알바를 하시거나 아 어떡해요 이거 진짜 뭐 한 달 동안 막 컵밥 드신 거 아니에요? 안 돼 진짜 제가 마르고 닳도록 쓸게요. 베리한테도 전해줄게요. 제가 이거 받았다고 저 이거 다 모으고 이거 제작하는데도 이거 하나 하려면 막 몇십 장씩 해야지 뽑아줄 거 아니야. 그쵸? 그쵸? 여기다 붙여야지. 이런 정성들 어쩔 거야. 진짜 이거 막 하나하나 다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집에서. 이건 좀 이해 부탁드려요. 잘 뜯는데? 제가 또 쇼핑 중독자라서 이런 정성일 수가. 이 디테일 봐요. 이 애교살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 옷을 되게 좋아하시네요. 근데 조만간 봬요. 직접 저희 팬사거나 할 때 이분 이 선물 주신 분들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드릴 건 없고. 네 뭐 할래요. 추팝주스로도 써갈게요. 네. 사랑합니다 블루밍.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모든 블루밍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. 근데 이렇게 해야 돼. 아 말을 못하겠어. 사랑해요.